기존 에피소드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진행을 같이 한번 학습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전에 다른 사이트에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간단히 한번 더 살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기초적이면서 또한 알찬 내용이에요. 여기는 주소가 엘릭스 스쿨입니다. 엘릭스 스쿨의 메타 프로그래밍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보는 게 나으려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보는 게 나으려나요? 뭐 어떻게 보는 건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길지 않은 주제인데 상당히 설명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쿼트가 무엇인가? 쿼트. 요게 요 같은 거죠? 두. 그러니까 인티저, 스트링, 아톰. 이거 여기 세 가지는 어떻게 되나요? 이 세 가지는 인티저나 스트링이나 아톰이나 혹은 투플. 투플 중에서 엘리먼트가 두 개만 있는 투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쿼트된 부분. 그렇죠? 쿼트한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것 원래의 데이터가 동일합니다. 그죠? 42의 AST는 42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나머지는 다 세 가지의 엘리먼트를 가진 투플로 리턴됩니다. 첫 번째 하나, 엘리먼트 하나, 엘리먼트 둘, 엘리먼트 셋.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길다 하더라도 역시 세 개의 엘리먼트입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그죠? 이렇게 리턴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코드, 우리가 보는 코드와 그리고 AST가 서로 다른 형태죠. 그죠? 아톰은 여전히 아톰, 스트링은 스트링, 인티저 인티저, 그리고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도 그대로. 그러니까 코드 형태와 그렇지 않은 코드 형태와 AST가 또 동일하고 투플의 경우는 엘리먼트가 두 개인 경우에 이렇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unquote도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걸 다시 좀 정리할게요. denominator가 2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quote divide 42 denominator 하면은 이 denominator가 어떻게 되나요? variable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죠? 얘는 tuple도 아니고 integer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variable이잖아요. variable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variable에 있는 담겨져 있는 값을 표시하고 싶다. 그죠? 그럴 때 unquote 하는 거예요. 언쿼트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evaluated and injected입니다. 앞에 evaluated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캐치가 안 돼서 한 두세 시간을 고민을 했더랬어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이 문장에서 이 evaluated 이걸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쳤죠. evaluated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요 unquote denominator. denominator는 요거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죠? 얘를 unquote 하게 되면은 얘를 evaluate 합니다. evaluate. evaluate 하면은 여기 있는 값이 2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variable을 evaluation 하면은 그 variable에 binding 된 값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젝트 되는 것이 아니라 이뷰레이터에서 그래 이 부분이 이만큼이 이 자리를 차지한다고 봐도 돼요. 예? 반대로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이대로 해서 이게 여기에 딱 들어간다고 말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이뷰레이션 하는 값인 2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도 돼요. 그 두 가지가 저 이것 때문에 한 두세 시간을 진짜 고민을 했더랬어요. 어떻게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example double put 이렇게 아니죠. 이게 튀어나왔을 리 아니죠. 여전히 튀어나오네. 자, denominator 2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할까요? 왼쪽에다 할까요? 자, 됐고 그런 다음에 quote do 됐죠?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denominator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return한 값 요것을 만약에 quoted value quoted value equal 요만큼 복사를 해서 담으면은
요런 형태가 지금 여기 쿼티드 밸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쿼트드 디바이더 언쿼트 요렇게 했을 경우에는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evaluated value라고 할게요. 그냥 evaluated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담게 되면은 evaluated에 담겨 있는 것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죠? 담겨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evaluated 얘를 우리가 code eval 코트 해 볼까요? code.eval 코트다. 지난 에피소드에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evaluated 하면은 결과 evaluated 스펠링이 뭐 틀렸나요? evaluated qt다. 스펠링이 틀린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divide 그렇죠 이렇게 divide 해서 지금 보시면은 function divide 자체가 우리가 지금 여기 정의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정의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error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죠. 이럴 때는 매크로로 보죠. 매크로 toString 해서 evaluated 그러면 이렇게 요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 부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 요 denominator 자리에 만약에 요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quoted value 뭐 quoted 2라고 할게요. 2 equal 해서 이번에는 요만큼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담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쿼트는 이것 자체를 또다시 AST로 뽑아내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쿼트 입장에서는 얘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고 그냥 이것 가지고 또 AST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특이한 이상한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쿼트 입장에서는 쿼트 두 요렇게 했을 경우 쿼트 입장에서는 얘가 뭔지 모르고 그냥 얘를 가지고 그냥 또 다른 AST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AST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긴 들어가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디노미네이터 자리에 얘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느냐 하니까 쿼트가 얘를 AST로 만들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쿼트가 요 디바이드와 42 이만 얘 있잖아요. 얘를 AST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얘를 합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베레이션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쿼티드 두된 부분이 요걸 좀 표현해 볼까요? 요만큼이 들어가 있고 쿼티드 복사를 해서 그리고 얘가 지금 2였죠.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쿼티드 쭉쭉 나오고 42만큼 나오죠. 그죠? 42만큼 나오고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2제에 들어갈 자리, 요 2에 들어갈 자리 있죠? 요 2에 들어갈 자리에 얘가 들어가게 되고 얘가 들어가서 요것을 evaluate 그냥 인젝트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요렇게 evaluated and injected 돼 있잖아요. evaluate 한 다음에 inject 됩니다. 그래서 요걸 evaluate 하면은 이게 2가 나온다는 거죠. 2가 나와서 그 2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상당히 저는 헷갈렸었는데 논리적으로 말은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evaluate quoted다 part 그죠? 와 다시 더하는 게 unquoted part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quoted part에서는 얘는
컬트죠. 컬트에서 두 명령을 내려서 어떤 파트가 있습니다. 요 파트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 말하는 거예요. 요만큼. 그죠? 요만큼이 파트이고 요만큼이 요 파트예요. 이거. 그리고 언콜티드 파트. 또 다른 부분이죠. 언콜티드 파트는 요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 언콜트 한 거잖아요. 언콜트 디노미네이트 돼 있죠. 그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이걸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쿼트 하게 되면은 쿼트 하게 되면은 결과는 얘는 AST를 만들어 냅니다. 이 부분에서 divide 42로부터 AST를 만들어 내요. AST를 만들어 낸 부분이 요겁니다. 요만큼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결과 이 결과입니다. 지금 이 문장의 결과는 요만큼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나머지 이 부분 있잖아요. 나머지 이 부분. 이 부분은 이걸 이베리에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이베리에이션을 해서 그 결과인 2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언코트 파트.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벌써 한 두세 시간 동안 요거들 어떻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인지 고민을 했더랬어요. 적당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동작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말이 돼요. 모든 것이 딱딱 아기가 들어맞게 되죠.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좀 추가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evaluate 한 다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denominator를 evaluate 하면은 이게 2가 되죠. 2가 튀어나오죠. 모든 variable은 evaluation 하면은 그 variable의 담긴 값이 리턴돼서 나오죠. 이 담긴 값이 리턴돼서 나오는 것이 얘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 부분. 여기 어디 있나요? 지금 여기 있죠. denominator equal 2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요 부분을 요만큼을 evaluation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quote 요거보다는 그냥 code eval quoted 다음에 여기다가 요걸 딱 집어넣을 거예요. denominator alex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기 위해서는 요걸 eval quoted 하면은 2가 딱 튀어나와야 돼요. 그죠? 저도 이게 2가 튀어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에러가 떴습니다. denominator가 does not exist as being expanded to denominator 돼 있죠. 요게 나온 게 없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왜 그러냐니까 요 밖에 있는 지금 우리 밖에서 봤던 denominator 위에 있었잖아요. 위에 있는 조금 더 위에 있나요? denominator 어디 갔죠? denominator가 더 위에 있는가 보군요. 자, 얘는 지워버리고 여기 있군요. denominator 얘를 여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볼 수가 없는지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또 볼게요. 그래서 이건 하이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분명히 denominator를 여기다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의 AST는 그 자체로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variable을 보거나 혹은 여기 AST에 있는 variable을 외부가 보거나 둘 다 안 됩니다. 서로 딱 차단이 돼 있어요. 프로세스들끼리 차단돼 있듯이. 그죠? 만약에 denominator를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evaluation 한 값은 2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고 상당히 간단한 내용인데 또 제가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하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또 막혀요. 어딘가에서 다른 이런 매크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예 처음 볼 때부터 그 원리를 깊이 있게 파악을 해두는 것이 나중에 땀을 덜 흘리는 거라는 거죠. 지금 땀을 좀 덜 흘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에서 이번에 또 다른 예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our 매크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매크로이고 얘는 지웠다가 다시 한번
All Macro입니다. All Macro, Unless라는 것을 만들어뒀어요. Unless이고, 이 Unless라고 하는 것이 사실 Macro입니다. 이게 Unless라고 하는 거 우리 쓰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자는 거죠. 자, Expression이고, Do, Blank, Argument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Quote, Do, Unquote Expression, Variable이죠? 마찬가지 Blank도 Unquote 해서 이렇게 Not, If, Not 하시면 그러니까 if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있으니까 엘릭서 unless는 없다 하더라도 이 if를 가지고 unless를 구현할 때는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번 보죠. require 하고 그런 다음에 all macro true high 하면은 nil 하고 다음에 unless false죠. 이번에 false를 쓰고 이렇게 하면 high가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false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expression false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do high, high가 black의 high가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false는 그대로 여기 false로 오고 그 다음에 black 역시도 그대로 high로 오죠. 그죠? 그래서 결국 만들어지는 게 뭐가 만들어지게 되나요? 결국 if true 얘는 high가 되고 그렇죠. If false 만약에 false일 경우 if false nil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if 문장으로서 unless를 구현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간단한 건데 밑에 log 예제가 있어요. 근데 이 예제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별 의미가 없는 예제입니다. 근데 같이 한번 보긴 하죠. 나와 있으니까. 다시 매크로 돌리고 로그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의 get environment 로그 환경 변수가 enabled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그죠? 만약에 아니면은 이게 enabled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여기다 뭐 다른 걸 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테스트에서 example 로그 require에서 테스트 this is a log message 이게 지금 자기의 컴퓨터에 요 어플리케이션 겟 인바이러먼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요거는 환경 변수입니다. 환경 변수인데 이건 따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 테스트를 해볼까요? 테스트 iopt 이거로 끝인가요? 그냥 테스트를 해야 되겠네 여기서 import example 하죠. 하고 다음에 테스트 하면 nil 바로 nil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 컴퓨터는 이게 enable로 되어 있지 않단 말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조금 바꿔줘 볼게요. iof 여기다 not을 넣죠. not을 넣어서 다시 자, 이번에는 똑같이 import example 하고 그런 다음에 테스트 이번에는 이렇게 넣네. log the message. this is a log message에서 여기에 출연되고 있어. unquote 등등 있는데. 자, 그럼 잠시 멈추고 여기 있는 이 코드에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어색한지 한번 잠시 생각 멈추고 판단을 파악을 해보십시오. 해보셨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매크로를 쓸 이유가 없죠. 그냥 이렇게 하고 굳이 unquote 할 것도 없고, 그죠? 더 이상 매크로가 아니니까 데프 매크로도 데프로 바꿔주고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import example 붙이고 테스트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 예제는 매크로의 성질 성격을 설명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예제예요. 그래서 건너뛰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디버깅이에요. 디버깅 투 스트링 이것도 볼까요? 이거 우리 이전에 몇 번 썼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매크로 투 스트링 쿼트 투 푸바 1, 2, 3 그죠? 이거 어떻게 넣을지 이제 감이 오시죠? 이렇게 넣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가 이미 봤던 겁니다. 투 스트링이 뭘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죠. our macro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이걸 어떤 예제인지를 한번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Our macro 해서 unless라고 하는 매크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과 동일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 require our macro 해서 quoted 다시 our macro unless 이 매크로를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매크로를 호출하고 있는 이 코드 자체를 다시 또 quote를 한 거예요. 그리고 quote가 이중으로 된 거죠. 여기도 quote 됐고 quote 된 것을 또 다시 quote 한 겁니다. 그죠? 그걸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잘라내고 다시 돌렸어. 이렇게 됐어. 그렇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 결과 이 쿼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 방금 좀 전에 봤던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뭔지를 잘 보자는 거죠. 보니까 얘가 쿼트 두 해서 이걸 쿼트 한 거예요. 그죠? 이걸 쿼트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AST를 뽑아내니까 요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다시 볼까요? 다시 코팅. 자, 뭐 똑같은 데 별 차이가 없네요. 보시면 요런 형태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Our macro 들어갔고 Our macro 들어왔죠. 다음에 unless 그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high, do high도 있고 true도 있고 그죠? 그냥 그러니까 이 quote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데이터로 인식을 합니다. 이걸 코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데이터로 인식하고 이것을 컴퓨터가 이해하는 또 다른 데이터 형태, 그게 AST입니다. 그냥 단지 얘는 AST를 만들어내기만 할 뿐이에요.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뭐 숫자든 뭐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AST 타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AST 타입은 요 타입입니다. 그죠? 요렇게 처음에 먼저 AST를 만들어내고 재밌는 부분이 뭐냐니까 바로 expand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expand는 뭐냐니까 요 앞에 부분만 볼까요? expand once they say once 한 번만 expand 하겠다는 말이에요. expansion이 여러 차례가 이소로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건 expand는 뭐냐니까 이 주어진 얘를 어떤 실행 가능한 코드로 인식을 하고 여기서 실행 가능한 바이트 코드 그러니까 최종 결국 엘릭스는 어떻게 하나요? 엘릭스는 엘릭스가 하는 일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읽습니다. read our code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일 1차 first죠. first AST를 만들어냅니다. first AST가 얘예요. 만들어낸 거. 그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것을 expand라고 합니다. expand AST 그러니까 이 AST를 1차로 만들어진 얘를 좀 더 실행 가능한 코드에 가깝게 또다시 재차 해석을 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제 컴퓨터가 읽는 머신 랭귀지, 머신 언어, 머신 바이너리 코드를 생성하고 컴퓨터 CPU가 이걸 읽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몇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expand를 한 번만 먼저 하고 해보고 그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그죠? 한 번만 해서 보니까 얘를 컴퓨터가 읽고 그리고 엘릭스가 읽고 한 번 소화한 겁니다. 한번 소화해서 나온 게 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졌죠. 위에 있는 것. 뭐가 달라졌나요? 여기에는 if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에 if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our macro.unless라고 하는 거 macro, our macro 모듈에 unless라고 하는 macro 펑션을 호출을 해서 얘를 대입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리턴돼서 나오죠. 그죠? 얘가 리턴돼서 나온 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죠? 요걸 expans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한 번으로 expansion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expansion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서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하니까 컴퓨터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가 나올 때까지. 그죠? 기계어. 머신 랭귀지라 그럴까요? 머신 코드.
가 넣을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걸 요렇게 스트링으로 바꿔서 I/O 푸스를 해보면은 여기 넣죠. If true, do high. 그죠? 우리가 넣었던 우리가 지금 입력한 게 요거잖아요. 요네요. 요 여기네요. Our macro dot unless true do high를 입력하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게 여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코드가 변환이 될 수가 있죠. 코드의 변환에서도 이렇게 매크로가 쓰입니다. 그 다양한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expand all 전부 다 expand 다음에 끝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 expand 단계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 다음 단계까지 해서 머신 코드가 나오기 직전까지 가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expand once가 아니라 expand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은 얘도 매크로라는 거예요. if. if 자체도 매크로입니다. 그죠? 이 매크로도 다시 한 번 더 뭔가 정의되어 있는 다른 코드가 있겠죠. 그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그 코드를 불러오는데 보시면 그 코드가 요거예요. 케이스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if 우리가 알고 있는 if 문장은 내부적으로 케이스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케이스 true not true인 경우 false인 경우 x가 false나 nil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 x는 nil 그런 경우 그 경우에 x는 nil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high를 리턴해라고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if 문장은 이 매크로 문장은 이런 if 매크로 문장으로 취한되고 이 if 매크로 문장은 다시 케이스 문장으로 취한되는데 얘는 펑션이에요. 그냥 엘릭스 펑션입니다. 엘릭스 펑션. 예, 얘는 컨디션 펑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펑션은 펑션이죠. 그리고 얘는 if는 if 자체가 매크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통해서 실제 이 매크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하이진 조금 전에 우리가 한번 뭐였나요? 여기 뭘 데이터를 넣었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됐었잖아요. 이름이 디노미네이터라고 하는 베리어블이었죠. 그 디노미네이터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왜 찾지를 못했는지 그 이유를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